Hey friends, what are you doing today? 2주 전에 북케이스를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착했는데 조립 서비스 신청을 해가지고 기사님이 조립까지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북케이스를 여기 뒤에다가 세팅하려고요. 이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너무 튀어가지고 주문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원컬러여가지고 이 색상밖에 없더라고요. 확실히 집에 두니까 너무너무 튀어요. 저희 집 인테리어랑 너무 안 어울려요. 콘셉트가 북케이스에 딱 가려져가지고 그 점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컬러는 너무 튀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책을 넣으니까 확실히 너무 예뻐졌어요. 피 끓는 부하 직원도 생기고 재밌네. 둘, 넷, 여섯, 일곱 개. 수세미 일곱 개 선물 받았어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세미에 뜨는 취미가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수세미를 이따만큼 떠서 주셨습니다. 수제 수세미예요. 저희 집에 있는 수세미 전부 다 그 선생님이 떠서 주신 거거든요. 정말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밥 먹자 소름. 잠시나마 분들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소름 일로 와봐요. 하셨다고 했잖아요. 손? 주물치 않습니다. 아이고 손 줬어. 알착해. 알착해. 그래도 감독님의 침에 길면 안 돼요. 수름이 나와보자. 수름아. 강두기 선수는 어떤 선수라도 바꿀 수 없는데 2군을 오가는 선수 두 명하고 바꾼다니요. 수름아. 안 나올 거야. 손으로 와보자. 수름아. 이번에 정말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 2-3년 전부터
더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도 있고 이 속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몸이 움직이는 대로 천천히 11자로 하셔도 되고 발을 오픈하셔도 되고 조금 더 다리 자체를 그리고 아주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엉덩이를 먼저 앉게 해주시고 키위 요거트 스무디입니다. 요거는 처음 만들어봤어요. 아우 새그러 맛있어요. 수미도 먹고 싶어? 먹을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인데 요거에는 되게 관심을 가지네요. 스쿼트하고 먹는 요거트 스무디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소개가 많이 늦었는데 아까부터 저와 함께 있던 요 귀여운 강아지는 수루미입니다. 원래 이름 보리인데 제가 수루미라고 지어줬어요. 저와 평생 함께하게 될 저의 반려견이에요.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반려견 키우기였거든요. Q&A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분께서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은 유기견을 키우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직도 구독 중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덕분에 수루미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리 임시 보호해주셨던 분도 너무너무 고맙고 저를 믿고 저한테 이렇게 보리를, 수루미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상처가 많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많이 소심하고 주눅 들어있고 겁도 너무 많고 눈치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수루미 아프지 마. 엑스레이 결과도 괜찮고 피검사도 깨끗하게 나오고 결과가 좋아가지고 건강하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다행이었어요.
배고파. 제가 저번 달에 제가 자식 생활을 하겠다고 밥상을 하나 샀거든요. 그게 오늘 도착했어요. 밥상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쓰고 싶었거든요. 제가 원하던 바로 그 느낌입니다. 수루미가 진짜 진짜 순해가지고 양치에도 가만히 있어요. 저희 본가에서 키우는 대박이는 양치하려고 하면은 진짜 기겁을 해가지고 양치하기 진짜 어려운데 수루미는 진짜 가만히 있어요. 마네킹처럼. 양치할까? 양치할까? 양치해야지. 응.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아...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 우리 소름이 착하다. 아우 착해. 아우 착해. 아우 착해. 아이 착해. 소름이 양치시키고 저는 딸기 먹으려고. 두루미도 딸기 먹고 싶어? 딸기에서 눈을 못 떼네. 딸기 먹고 싶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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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